안녕 꼬마야. 이 동네에서 돈 가지고 다니면 혼나니까 이 형아들한테 주련. 통화 말 들어야지. 고맙다. 잘 먹을게. 그 요즘 불량배들이 학교 주변에 자주 나타난다는데 담임선생님들은 등교길이나 방과 후에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오늘 돌돌이가 당했다며? 가진 돈도 다 뺏겼다나 봐.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아이들의 피같은 돈에게. 내 초코바 입도 못 댔는데 그걸 가져가냐. 난 이럴 줄 알고 대비를 해놨지. 얍! 저번 달에 부지런히 태권도 일품을 따놨다는 말씀. 내 신발! 발차기보다 신발이 더 무서운데? 이래서 마음 놓고 동네도 못 다니겠어. 나쁜 녀석들! 어린이의 돈을 뺐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 길이 바로 이 동네 대부분의 초딩들이 다니는 길이야. 이제 좀 있으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슬슬 우리 작업을 시작하자. 애들 돈 뜯긴 정말 쉬워. 하지만 이러다가 경찰한테 딱 걸리면 어떡해. 시작부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오, 대장 한 명 온다. 예, 꼬마야.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잠깐이면 돼. 아주 잠깐. 너 가방 메고 뭐하냐? 언니, 나 길에서 어떤 아저씨들한테 돈 빌려줬어. 어떤 아저씨들인데 돈을 빌려가? 난 모르는 아저씨인데 자꾸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난 그냥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너도 돌돌이처럼 당한 거야? 나쁜 아저씨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오돌! 예? 오랜만이다. 우리 이게 몇 년 만이야? 이야, 진수로 살아있었구나. 오늘 일찍 퇴근한 날인데 한잔 찐하게 걸쳐보자고. 아니야, 어제 당직 서서 오늘 일찍 끝난 거야. 얼른 집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 난양 씨 만나서 결혼한 이후로 네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니. 아, 그 말이 사실이었구만. 다 그런 거지 뭐. 한땐 풍문고등학교 주먹길을 눈빛 하나로 통일했던 최오돌인데. 나 참, 뭘 또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러시나. 그래, 행복하냐? 그렇지. 마누라랑 자식 셋 이대로만 살면 더할 나위 없지. 그럼 된 거다. 야, 그래도 진짜 오랜만인데 한 잔은 해야지. 그래, 기분 좋게 딱 한 잔만 하자. 야, 꼬마야, 우리 좀 잠깐 보자.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은데 빈손으로 갈 리는 없고. 너 돈 좀 가지고 있냐? 이 사람들은 설마 돌돌이 돈을 뺏은 그... 꼬마야, 가진 돈 싹 다 내놔봐. 그래, 내놔. 경찰이 오기 전에 얼른. 야, 재수없게 그런 얘기 할래? 야, 아저씨들, 나쁜 사람들이죠? 전 절대로 돈을 줄 수 없어요. 저거 태권도잖아. 야, 이 겁쟁이 자식아. 저 녀석하고 일 못하겠네 정말. 야, 지나치게 용감한 꼬마, 까불 다 다치는 수가 있어. 또 연락할게. 아, 잘 지내. 자식, 괜히 옛날 얘기를 꺼내서. 전 호돌 씨가 힘이나 자랑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다시는 호돌 씨와 만나지 않겠어요. 난양 씨,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이 먼저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단란하게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호돌 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도 그 꿈을 접어야 해요. 하, 알았어요. 나 때문에 난영 씨가 꿈을 접으면 안 되죠. 내가 달라질게요. 다시는 싸움 박질 안 할게요. 맹세하겠습니다. 그래, 이미 꿈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자두야! 자두야! 왜? 무슨 일인데? 애기 좀 찾아오라니까 뭐하고 있어? 애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찾아. 애기가 잘 가는 놀이터 있잖아. 거기 먼저 가보든지. 내가 다 봤거든. 주머니에 있는 건 뭐니? 돈이요.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 돈 나한테 빌려주면 내가 너 아이스크림 대신 사줄게. 돈 빌려달라고요? 난 안 빌려줘요. 우리 누나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래도 난 절대로 안 빌려줘요. 어쭈, 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안 돼요. 아, 그 녀석 참 어른 말을 잘 안 듣네. 이 녀석이 감히 나를 물어. 어기 스탑. 네? 넌 또 뭐야? 내 동생 건드리기만 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뭐야, 니들 형제야? 무슨 가족이다 사람을 물어뜯고 난리야. 대장을 두 번씩이나 물다니. 이놈들이 꼬만하고 내가 봐줄 줄 아냐? 우리 건드리면 혼날 줄 알아? 이 녀석이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을. 너 건드리면 네가 어쩔 건데? 우리 아빠한테 이를 거야. 이 양반아! 어딜 기어들어와요 지금? 애 얼굴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이른다고 했어야 하나? 아빠한테 이른다고? 그래! 우리 아빠가 얼마나 크고 힘이 센데! 애기야, 너무 그러지 마. 어이구, 아빠한테 이를 거예요? 처음 보는 애들이네. 에? 자, 마지막 경고다! 가진 돈 다 내놔! 이제 어떡하지?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아빠! 저 아저씨가 진짜 니들 아빠야? 니들 아빠는 엄청 크고 힘도 세다며? 여기, 아빠한테 일러봐, 어서! 이봐, 아저씨, 우리 나무짓도 안 했거든? 근데 아저씨가 시비를 거시면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 아저씨는 말 듣고 있어! 알아? 지금 그냥 가겠다고! 거기서 아저씨! 아, 이 아저씨가 세상 물정 모르네. 모르는 건 자유지만 그냥은 못 가지. 차두야, 애기야, 눈 감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알았지? 아빠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아무래도 아저씨가 아이들 대신 우리한테 세금을 좀 내셔야겠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저런 어린 애들한테까지 그러면 쓰나? 왜? 우리한테 설교하시게? 우린 그딴 얘기 들을 시간이 없는데. 나도 니들처럼 철없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가진 않았었는데. 벌써 시겨우니까 계산 끝냅시다. 그럼 내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로 니들이 나한테 세금을 내야겠어.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여보, 나 왔어. 저도 왔어요. 자두야, 애기 데리고 왔어? 너는 여지껏 뭘 하느라 동생을 이제서야 데리고 온 거야? 사실은... 여보, 애들은 나랑 잠깐 있었어. 당신 또 술 먹었어요?
그냥 딱 한 잔만. 동생 찾으러 간 애를 붙잡고 뭐 하다가 이제서야 들어온 거예요? 요즘 동네 분위기도 안 좋은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단란하게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 키우며 평범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허돌 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도 그 꿈을 접어야 해요. 그래, 행복하냐? 에이, 그렇지. 그럼 된 거다. 야, 그래도 진짜 오랜만인데 한 잔은 해야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이 순간만 넘기면 나아지겠지. 난 행복한 거야. 행복해. 나도 뭐 이렇게 들들 볶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도록 서로 도와줘야 가족 아니에요? 그날 난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우리 가족이 툭탁대며 살긴 해도 우리 새남매를 안전하게 지켜줄 아주 강력한 엄마 아빠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앞으로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그때마다 벌금 만 원씩 받을 거예요. 알았어요? 놀이터 갔다 올게요. 놀이터는 누가 청소 안 해주나? 어쩔 수 없지. 저기. 안녕, 반가워. 뭐지, 이 지저분한 애는. 그래, 안녕. 혼자 노니? 내가 그네 밀어줄까? 아니야, 됐어. 그러지 말고 내가 밀어줄게. 이름이 뭐야? 난 얼마 전에 이사 왔어. 엄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나 목욕해야 해. 놀이터에서 놀다 지저분 아이가 만져서 지지해줬어. 으이구, 살살 좀 놀지 그랬니? 자, 여기 세워. 녀석, 깔끔하기도 하지. 지큰 누나랑은 어쩜 저렇게 다를까? 뭐가? 나도 놀이터 가면 맨날 흙묻히고 오거든? 누가 모른대? 그렇게 흙투성이가 돼서도 씻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넌 속옷이나 양말도 말을 안 하면 안 갈아입잖니? 누나, 청소하자. 방이 너무 더러워. 에휴, 무슨 소리야. 깨끗하구만. 더러워. 어? 비켜, 애기가 할 거야. 에휴, 저 깔끔쟁이. 청소를 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쓴다. 넌 커서 장가가긴 다 틀렸다. 사내 녀석들이 깔끔 떨면 여자애들이 싫어한다고. 나도 누나처럼 더러운 여자한텐 장가 안 가. 뭐야? 애기 여기 있었니? 어머, 청소 중이네. 착하기도 하지. 아드님이 멀끄머니 잘생겼네요. 애기야, 이리 나와볼래? 네 친구 왔다. 친구요? 어? 안녕. 아까 공원에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왔다는구나. 나이도 같으니까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 세상에, 아이고 로제,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유, 괜찮아요. 걸레로 닦으면 되는걸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우리 큰딸이 더 어지럽힐 텐데요. 뭐, 방금 소개받은 큰딸 최자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헤, 너도 좀 놀 줄 아는구나. 우리 애기 잘 부탁한다. 네. 부탁은 무슨? 내가 아기야. 그럼 네가 어른이냐?
우리 밖에 나가서 놀자. 으아, 더러운 소녀. 아이고, 애기야. 왜 자꾸 쫓아오는 거야? 저리 가. 우리 같이 공놀이 하자. 싫어. 네가 만지면 공이 더러워져. 어? 자, 됐지? 그래도 싫어. 그럼 목욕하고 올게. 그럼 같이 공놀이 할 수 있는 거지? 싫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목욕해도 소용없다고. 난 까마귀처럼 더러워서 싫다고. 싫다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도 오지 마. 알았어? 엄마, 걔 좀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수 없어? 어? 누구 말이야? 새로 이사 온 애 말이야. 난 걔가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친구랑 싸웠니? 아니요, 걔 너무 더러워요. 걔 때문에 우리 집 방바닥이랑 마룻바닥이 더러워졌다고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애기야, 사람은 겉모습보단 속마음이 중요한 거야. 엄마처럼 겉가속이 모두 예쁜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지만 말이다. 몰라. 아무튼 난 그 애 너무 싫어. 야! 완전 귀여워! 야, 우리 애기 유치원도 가고 이제 다 건네 다 컸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어버 키운 게 엊그제 같은데. 미미야, 그치? 어, 정말. 아이고, 누가 들으면 아주 진짠 줄 알겠네. 만날 애기 분유나 훔쳐먹고 잘 봐주지도 않은 것들이 생색은. 니들 때문에 분유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알아? 아이, 엄마도 참. 이렇게 좋은 날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엄마 이거 더러워, 빨아줘요. 아, 그래, 엄마가 깨끗이 빨아줄게. 저 깔끔쟁이 또 시작이네. 저래 가지고는 유치원 생활하기 힘들 텐데. 그러게.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야외 수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진짜 예쁘다. 진아야, 너 가져. 널 닮은 꽃이야. 그래, 고마워. 저기 진아야, 다음 주에 우리 집 안 올래? 뭐? 정말? 그래도 되겠어? 응, 꼭 와줘. 알았어. 예. 유치원 다녀왔습니다. 왔냐? 이 정도면 되겠지? 오늘은 평소보다 더하네. 귀한 손님이라도 오냐? 얼마 전에 우리 유치원에 새로 온 애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했어. 웬일이래. 친구들 오면 방 더러워진다고 질색을 하더니. 여자애구나? 예쁘냐? 당연하지. 엄마나 누나들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야. 뭐야? 승기야. 왔다. 나갈게. 진아야. 저기. 어서와, 진아야. 안녕, 승기야. 내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해. 어쭈, 진짜 아니야. 예쁘잖아. 느낌 딱 맞춰왔는걸. 어서 들어와. 진짜 들어가도 돼? 물론이지. 너 온다고 집도 깨끗이 청소했어. 어서 들어와. 역시 깔끔쟁이는 다르구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저번에는 너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보고 까마귀같이 더럽다고 해놓고선 기억 안 나?
기억나세요? 이럴 수가. 유치원 애들. 너네 집에 다 놀러 오라고 했다면서? 내가 괜찮냐? 우와 자전거다! 자전거! 안돼! 너 거기 앉아! 저기 서라고! 진아야 뭐 하고 놀까? 소꿉놀이 할까? 아니야 마당에서 놀자. 그래. 그럼 마당에서 다 같이 소꿉놀이 하자. 우와! 얘들아, 밥 먹자! 맛있겠다! 재밌게 잘 놀았어. 내일 유치원에서 보자. 승기야, 잘 놀았다! 진아야, 우리 집 안 갈래? 시원한 팥빙수 해줄게. 애기 너 괜찮냐? 아, 뭐가? 조금 안 됐다. 먹어도 먹어도 몸무게가 안 느나 몰라. 이구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비켜. 아, 얘들아 너무 늦었다. 얼른 가자. 어? 아줌마 여기 저울 고장 났나 봐요. 엄마 저거 혹시 엄마 때문에 고장 났지? 됐어 빨리 나가자. 거참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냥 엄마가 참으세요. 이게 웬만한 무게는 끄떡없이 견디는 디자인인데. 아이고 네가 무거운 주인 맞나? 고생이 많구나. 아이고 영감님. 내 반드시 살을 빼고야 말겠어. 오늘부터 살과의 전쟁이다! 엄마, 정말 그거 하나로 되겠어? 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앞으로 저녁은 오이 한 개, 고기도 끊고 채식만 할 거야. 그래, 코끼리도 채식만 한다지 아마. 네, 공룡 중에 제일 컸다던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초식 공룡이었어요. 응원은 못해줄 망정! 자두, 미미, 애기, 오늘부터 엄마가 고기도 안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니까. 우리 오늘 밤에 치킨 시켜 먹자. 입 하나 줄었어. 가족들이 아니라 웬수들이야, 웬수! 네, 여보세요. 네? 네, 제가 이난양인데. 응? 김복순이요? 김복순, 김복순. 복순이라면. 방앗간 집 뚱땡이! 김복순이? 난양아! 진짜 반갑다, 반가워. 어쩜 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니?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엄청 예뻐졌다, 얘. 아니, 도대체 누가 하나도 안 변하고 누가 예뻐졌다는 거예요? 서로 오랜만에 보면 그냥 예의상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귀여워라. 그래도 둘째랑 막내는 널 닮아서 다행이다, 얘. 아줌마 너무해. 자, 동생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모, 최고. 난양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조심해서 가. 그래, 그럼 우리 내일 보는 거다. 헤어로비기요? 우와, 멋져요, 엄마! 독순이도 에어로빅으로 살을 쫙 뺐다니까. 나도 에어로빅으로 기필코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라고요. 이난향.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어때? 다들 잘할 수 있겠지? 내일이 체육대회니까 연습해 오도록 해. 복순아,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난향아. 지금 에어로빅 간다. 아, 동생들 잘 보고. 아이고, 늦었네, 늦었어. 네, 다녀오세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 자유다! 평생 잊지 못할 커다란 망신을 안겨줄 테니까. 자, 다들 수고하셨어요. 토요일에 문화센터에서 초청 공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며칠만 더 힘냅시다. 화이팅! 복순아, 저기 나는... 난향아, 자신감을 가져. 넌 할 수 있어. 복순아! 오늘도 짜유다! 자두야, 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살이 많이 찐 것 같아. 그렇지. 요즘에 엄마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통제 못하겠어. 자두야. 자두 왔니? 아빠, 아빠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저 됐어. 그러게, 엄마 없다고 매일 술을 드시면 어떡해요? 아, 자두야. 아빠, 우린 엄마 잔소리가 필요해요. 자, 다음은 복순 에어로빅 교실의 초청 공연이 있겠습니다. 엄마다! 엄마 화이팅!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우와, 엄마 잘한다! 아, 우리 엄마가 제일 멋져! 아빠. 그래. 정말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 위로, 위로, 위로. 어쭈, 제법이네. 네 엄마 정말 잘하는데? 그렇죠. 엄마도 그동안 집안 살림하려 우리들 뒷바라지하려 스트레스 엄청 나셨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자두 네가 동생들이랑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라. 아. 아빠, 제가 말한 우리는 저랑 아빠인데요. 자, 그럼 마지막 동작으로 마무리합시다. 어머, 마지막 동작? 뭐가 또 있었나? 저걸 엄마가 한다고? 저걸 어떻게 하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양아, 파이팅. 어떡해. 엄마! 엄마는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여보, 얘들아. 우리 엄마 짱! 이게 아니잖아! 네가 받아야 할 건 조롱과 비웃음이고, 네 박수와 환호는 나한테 와야 한다고, 나한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지. 필살 다리 찢기 신검이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엄마, 에어로빅 안 갔어요? 그래. 공연도 끝났고 복순이도 허리를 다쳐서 당분간 안 가기로 했어. 정말이야? 우와, 진짜 좋다. 녀석은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도 좋아? 당연하지, 엄마. 어? 얘가 뭐해? 아유, 가방 내려놓고 빨리 나오는 거나 도와. 여기가 어디지? 누구세요? 야, 너는 자두? 남자애들처럼 새 총을 가지고 논다 그래. 싫어! 나도 총 싸움하고 싶단 말이야. 사줘! 사줘! 너 사줘. 엄마 일하는 거 안 보여? 엄마 새 엄마지. 뭐라고라? 아! 엄마 새 엄마다! 난 죽었다! 아이고, 이번엔 또 뭐야? 제자도, 너 이리 안 와! 싫어! 아프단 말이야! 야! 너 잡히면 맞는다! 야! 거기 안 서! 제자도! 제게! 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아? 그걸 왜 지금부터 생각해요? 그런 건 커서 생각해도... 뭐라고? 딸들아, 이 애비는 말이다, 꽃잎과도 같은 너희들을 곱게 길러서 미스 코리아를 만들게 꿈이란다. 미스 코리아! 아빠,
내가 있잖아, 내가. 미미야, 넌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하지만 문제는 장녀! 바로 너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따라와! 제가 한번 추천해드릴까요? 어? 어떤 옷을 찾으시나요? 근데 여자아이가 입을만한 옷이 없을까요? 어디 보죠. 아주 큐티하고 러블리한 우리 공주님께서는? 에? 그게 시방 못하는 것이기... 지금 나보고 이걸 입으라는 거야? 이게 어때서? 원래 여자애들은 이런 옷을 입는 거야. 이런 건 그냥 밈이나 입혀. 안 돼! 아빠가 입으라면 입는 거야! 어? 에, 죄송한데 다른 옷을... 뷰티풀! 아주 판타스틱해요. 이 옷은 따님을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요? 그럼요. 공주가 따로 없을 정도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내 딸이라고요. 봐라!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이냐? 마치 구름을 걷는 듯한 저 걸음걸이하며 웃을 때도 교양이 넘치는. 최자도! 넌 이제 그만 먹어! 지금부터 자두 너는 다이어트다! 밥 먹을 땐 개 다 건드린다던데! 당신의 자녀도 예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예절생활관으로 오세요. 그럼 저희 자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 생활관에서 딱 하루만 지내도 예절 바른 예쁜 아이가 될 테니까요. 저기 자두야? 네. 코를 팔 때는 한쪽 손으로 살짝 가려주고 파야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왼손으로 받쳐주고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따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들 해볼까요? 고개를 잠시 숙인 뒤 이렇게 머리를 들면은 이제 잘하신다. 자, 여기요. 제자도! 에? 야! 아버님, 소녀 문안 인사드리옵니다. 오냐 오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잘하다 내 딸아. 죄송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하늘처럼 모시지 못해서. 제발하세요! 자, 끝까지 공을 보고 골대를 향해 슉! 자두야, 너 어디 아파? 아니, 왜? 아니, 왠지 내가 알던 자두가 아닌 것 같아서. 자두야! 응? 야! 누구야?
우리 공주님. 에? 최자도. 아니 넌.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네가 왜 자두 옷을. 그게요, 자두가 지금 축구 시합을 하고 있어서요. 뭐? 축구를 한다고? 네, 오늘 옆에 학교랑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자두가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거든요. 최자두, 감히 네가? 뭐야? 여자애까지 낀 오합지졸이었잖아? 오합지졸이었잖아? 응? 어? 최자두, 내 녀석을! 나! 자! 그, 자두야. 그래, 그래, 그렇지. 자두야. 자두야. 아빠. 자두야. 고작 이 정도 실력으로 우리한테 덤비다니. 고작이라 했겠다. 장하다 내 딸. 최자도 파이팅. 감히 내 공을 뺏어. 자두야, 그 꼴대는 우리 꼴대다.